안녕하세요. 사회바둑입니다. 오늘도 저희 사회 바둑과 함께 재미난 사회 문제 두 문제 함께 풀어보실 텐데요. 장면을 보시면 흑선 문제입니다. 흑선으로 이 갇혀있는 흑이 8점을 살리는 문제인데 문제의 난이도는 3급 정도로 측정이 됩니다. 자, 이 장면에서 이 흑을 살리려면 갇혀있는 이 102점. 이두 점을 잡는 것은 너무나 쉬운데 이두 점을 정말 잘 잡으셔야 돼요. 이두 점을 아주 잘 잡는 그러한 묘수가 필요합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먼저 꼭 풀어보세요. 네, 풀이를 같이 해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두 점을 잡는 것은 굉장히 쉬워요. 여기를 단수치더라도, 네, 이렇게만 지금 해놔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두 점을 잡아도 사는공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나중에 이렇게 때려질 텐데, 치중을 갔을 때살수 있는 공도가 아니죠. 그렇다면 이곳을 먹여치는 것은 어떨까요? 언뜻 보면 패라도 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가만히 이어갔을 때 응수가 없죠. 때린다면 치중을 가서 이곳은 옥집이기 때문에 살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떠오르시는 진행이 여기를 먹여치는 수일 거예요. 네, 이곳을 딱 먹여쳐서 때리면 빠지는 걸 선수할 수가 있죠. 네, 이 선수까지는 좋은데, 이 역시 이었을 때, 이두 점을 잡아도 아까 환원으로 살 수가 없죠. 아래쪽을 잡아도 이 역시 잡히는 궁도입니다. 자, 우선은 흙이요. 지금 이 끊어지는 뒷맛이 상당히 신경이 쓰이니까 흙은 일단은 이곳을 잇는 것이 좋습니다. 네, 이수가 일단 첫 번째로 좋은 수고, 이으면 때려가지고 독립된 두 집이 났기 때문에 살 수가 있죠. 그렇다고 넘자고 하는 것은 뭐 이것도 있지만, 네, 뒷공배를 쏙 메워 간다면 살 수가 있습니다. 때리고, 한 집. 이어도 때려가서 살 수가 있고요. 이제 백도, 이어가지고 그걸 잡으러 가야 되는데요. 여기서가 중요합니다. 여기서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다면 정말 풀리지가 않는 문제예요. 제가 이 문제를 저희 아버지한테 출제를 해드렸어요. 저희 아버지가 타이젬으로 한 7단 두십니다. 타이젬 7단 두시는데 4활 문제가 좀 약하세요. 4활 문제가 좀 약하셔서 이게 지금 3급짜리 문제인데 아버지에게 한번 추천을 해드렸어요. 딱그 문제를 풀어보시라고 출제를 해드렸는데 여기까지 맞추시고 그 다음에 이거 잡혔는데 하시더라고요. 네, 여기서 더 수를 못 보셨습니다. 계속 이제 고정관에 빠져 계시다 보니까 이곳을 단수 쳐도 보시고 네, 이것도 안 되고 그렇다고 이 단수도 지금 안 되니까 여기를 한번 먹어쳐 보시더니 그 다음에 이것도 안 된다 하셔가지고 이제 저를 의심하시더라고요. 에이, 뭐 출제가 잘못됐네. 이제 출제자가 문제를 잘못 냈네 하셨었는데, 자, 문제 오류 없습니다. 흙은 여기서 지금 살 수가 있어요. 어떻게 살 수가 있냐면 아버지가 딱 이수를 보시고 무릎을 탁 치셨어요. 자, 일단 먹여치고요. 네, 이을 순 없지 않습니까? 이으면 안 되니까 때릴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 한번더 먹여치는 것이 좋은 수였죠. 이수를 보시고 아, 내가 이걸 왜못 봤지? 하시더라고요. 네, 지금 백은 뭐둘 데가 없어요. 이으면 때려서 안 되고 이어도 때려서 안 되고 그렇다면 이 5번을 잡아야 되는데 이 잡는 수가 백에겐 독약이었던 것이죠. 딱 뒷공배를 메워 간다면 이네 점을 촉촉수로 잡으면서 살 수가 있죠. 때릴 때 때리고 때릴 때 막아서 흑이 독립된 두 집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아, 이 문제는 정말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다면 풀 수가 없는 문제예요. 하지만 이 고정관념을 깨서 먹여치고 이 먹여치는 수를 보신다면 충분히 풀 수가 있는 문제였습니다. 네, 첫 번째 문제였고요. 두 번째 문제도 아주 재미난 문제니까요. 같이 한번 풀어보시죠.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이 문제도 흑선 문제이고요. 흑선으로 이제 흑을 살리는 문제인데 난이도는 3급 똑같습니다. 네, 3급이고 이 장면에서 흙을 살리는 문제인데 이 문제도 네, 고정관념에 빠져 있다면
정말 어려운 문제가 될 듯합니다. 자, 이 장면에서 핵을 살리려면 어떤 요소가 필요할까요? 영상을 보시기 전에 먼저 꼭 풀어보세요. 자, 풀이를 같이 해보겠습니다. 우선 백이 지금 이곳에 들어오면서 흙을 잡고자 한 장면인데, 가만히 있는 것은 백의 주문이에요. 있고 나서 이 치중을 당하면 안쪽에서 살수 있는 궁도가 안 나오죠. 한 점을 잡아도 넘어가고요. 이곳을 막아도 이었을 때살수 있는 궁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떠올리실 수 있는 수가 여기를 지금 찍는 수입니다. 이어만 준다면 막아서 살 수가 있겠지만, 여기서 백은 여기를 지금 집어가서 흙의 안형을 없애버리죠. 있는 수가 선수여도 살수 있는 궁도가 나오지를 않습니다. 네, 여기를 메워서 들어간다면 잡혔죠. 흙은 이 장면에서 먼저 이곳에 빠지는 수, 이 수가 좋은 수입니다. 먼저 빠져야만이 안쪽에서 궁도가 넓어지고요. 지금 집으면 막아서, 이게 또 기가 막히죠. 1, 3번으로 독립된 두 집을 만들 수가 있고요. 여기서 백도 밀어가는 것이 이제 최강의 공격인데 지금 중요합니다. 여기까지 맞추시고, 아, 여기서 수가 없네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흙을 살리는 바로 묘수가 있죠. 네, 어떠한 수냐면요. 이곳을 찝는 수각이 좋습니다. 언뜻 보면, 아니, 왜 찝어가지고 자기의 궁도를 줄이지? 하실 수가 있어요. 네, 이어만 주면은 막아서 좋겠지만, 팩이 여기를 찝었을 때 뭔가 급소에 맞는 느낌이 있거든요. 하지만 흙은요, 여기서 단수를 치고 이곳을 돌려쳐버립니다. 네. 지금 이두 점이 흙의 세 점을 잡을 수 있지만, 흙도 백을 잡을 수 있거든요. 네, 여기를 지금 딱 데려가서 세 점을 잡고 살 수가 있는 것이죠. 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를 먼저 빠지는 것이 중요했고요. 백이 들어왔을 때 그때 위쪽을 찝는 수, 이 수가 좋았습니다. 언뜻 보면 급소를 맞는 것 같지만, 단수를 치고 아래쪽을 단수 쳐서 세 점이 잡혀도 세 점을 잡고 살 수가 있었죠. 네, 이 문제도 정말 고정관념을 깨서 살리는 문제였는데, 사활 문제에서 이런 고정관념을 깨시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연습을 하신다면 실전에서 고정관념을 깨는 그런 수익기를 하시면서 더욱더 기력 향상의 길로 가실 수 있을 듯 합니다. 네, 오늘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저희 사활 바둑이 준비한 사활 문제가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강의 사활 바둑이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시청 감사합니다.